오, 개쩔어. 이게 뭐야? 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100마리가 넘는 칸디로들한테 진짜 이상한 거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. 뭐냐면은 오늘 먹일 먹이는 이 갑오징어거든요. 제가 원래 피라냐 먹이려고 시장에서 샀다가 진짜 한 입도 안 먹어가지고 냉장고에 다시 고이 모셔놨다가 지금 다시 꺼낸 거예요. 그래도 우리 칸디로들은 먹어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꺼낸 건데 이거를 이제부터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. 과연 먹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발 좀 먹어줬으면 좋겠네요. 이걸 다른 데 써먹을 수가 없어서. 근데 이거 왜 자꾸 뜨지? 이게 좀 공기가 차가지고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한번 줘볼게요. 자, 얘들아, 진짜 니들 칸디로 인생에 절대 먹어보지 못할 것 같은 거 내가 다 준다. 진짜 갑오징어야. 한번 먹어봐. 오, 손가락 사이에 들어오는 느낌. 진짜 얘가 아마 뚫으려고 하면 요 고무장갑도 뚫을 것 같은데. 오, 오,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? 지금 달라붙기 시작하거든요. 오, 다리에 막 굽고 있거든요. 아니, 내 손 물지 말고 저기 가. 오, 오, 개쩔어. 이게 뭐야? 다리 이식수술한 것 같아. 와, 미쳤다리. 와, 생각보다 근데 잘 먹는데요? 피라냐는 진짜 한 입도 안 먹어가지고 진짜 좀 짜증났었는데. 이야, 역시 갓띠로 방송을 아는 멋진 물고기. 와, 근데 진짜 다리 쪽만 집중 공격당하고 있네요. 다리 살 지금 보면 조금씩 뜯어먹고 있거든요. 우와, 세상에, 미쳤다. 오, 지금 다리 끊어지고 있는 거 봐요. 이야, 좀 만족스러운 반응이구만. 좀 더 바닥에 한번 깊게 대볼게요. 여기 마리수가 여기가 많아서 이렇게 고기가 많은 데 쪽에 대야 잘 먹거든요. 이게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서 고기가 잘 안 붙어요. 칸디로는 이제 눈은 장식이고 거의 다 후각으로 이제 발견을 하는 거라 막 당장 죽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살아있는데 상처가 난 먹이를 좋아하고 이런 해산물 냄새 나는 애들은 발견을 잘 못하더라고요. 손도 살살 건들고 있는데 얘네 장갑 거의 잘 못 뚫을 것 같아요. 오, 뭐야?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검은색 뭐가 지금 튀어나왔거든요? 칸디로가 들어가니까. 뭐 먹물 이런 건 아니겠죠? 지금 막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. 너 이제 다 먹은 거야? 너네 나 볼 때 간식 먹고 왔니? 왜 이렇게 먹이 반응이 저조해? 평소에 너네답지 않은걸? 오, 이 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. 이야, 근데 확실히 얘네가 그 맨살을 잘 못 뚫네요. 그러니까 뭐 얘네가 붙을 만한 부위가 지금 많잖아요. 머리 부분만 해도 넓고 붙기 좋게 생겼는데 이런 애는 건드리지도 않고 얘네가 상처가 없으면은 진짜 생각보다 잘 공격을 못 하거든요. 특히 내장 부분은 먹지도 않고 약간 상처 부위나 그 벌어진 틈새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지금 요 갑오징어 밑에만 작살이 났어요. 이거 지금 갑오징어 이거 이빨 같은데 이 근처만 작살이 났어요. 그리고 바닥에 지금 뭐 검은 게 떨어져 있는데 저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. 이게 지금 뼈인가? 뼈인가 먹물인가? 지금 얘네 식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대충만 봐볼게요. 보면은 예전에 낙지 먹이로 줬을 때도 느낀 건데 얘네가 그냥 끝에서부터 먹는 거 못하고 다리 중간중간에 끊는 거는 잘하거든요. 지금도 보면은 그 다리 이음새 부분에 그 중간중간을 끊어서 먹어요. 근데 뭐 몸통 부분은 거의 먹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거 지금 먹물 나오는 것 같은데. 오, 이거 먹물이죠 이거? 먹물 같죠? 이게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라 이런 것 같은데. 여튼 그러네요. 여튼 오늘 영상 칸디로한테 갑오징어 먹이로 접은 영상인데 조금만 먹이 반응 더 올리고 주면은 더 재밌는 모습 나올 것 같아요.
기회가 또 된다면은 다음에는 더 반응 올려가지고 뭐 대왕 문어나 좀 더 이상한 거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쨌든 얘네는 잘 먹는 거 같거든요. 컨디션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지. 여튼 뭐 오늘 영상 칸디로한테 갑오징어 주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장면 보이면은 또 찍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